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사로잡은 K-POP의 대표 여신 소녀시대. 네, 그 중에서도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태연, 티파니, 서연, 태티서. 앨범 냈대요. 소녀시대 태티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네, 바비 인형으로 변신한 세 분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남자 팬분들이 초흥분 상태세요. 지금 세 분 유닛 활동 소감이 어떠세요? 네, 사실 아홉 명이 했던 무대를 저희 셋이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 좀 부담도 없잖아 있었지만요. 팬분들에게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타이틀곡 트윙클, 아,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렇죠? 네, 빌보드 차트에서 한국 가수 사상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 타이틀곡 트윙클은요, 제목 그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나를 표현한 경쾌한 펑키 사운드의 곡입니다. 아, 네, 저는 태티서의 그 블링블링한 안무 너무 배우고 싶은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하나 둘 셋. 숨겨도 트윙클 않잖아, 눈에 확 띄잖아. 아, 눈이 너무 반짝거려서 눈이 멀찌경이네요. 저희가 눈이 너무 부셔서 그런데 다음 무대는 떼띠서 소개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네, 누나들의 마음을 훔치는 카리스마 돌 엑소캔. 어디 저만 사랑해줄 남자 없나요? 써니힐. 네, 더욱 깊은 감성과 감미로운 보이스로 돌아온 아이비. 네, 먼저 흔들리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순정돌 초신상의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뮤직 스타트!